오늘 정부 대책에는 호텔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발표 전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도 한데, 뭐 혼자 서면 몰라도 호텔방에서 뭐 가족이 밥해 먹고 또 짐을 들여놓고 살수 있냐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바꾼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박찬근 기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세 대책에는 호텔이나 빈 상가, 사무실을 개조해 임대주택 1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유독 호텔이 부각된 데 당혹해했습니다. 이게 마치 지금 전체 90%를 점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저희도 좀 당혹스럽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야권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이라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호텔을 개조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증금 3-4천만 원 정도, 월세와 관리비를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다는 반응이 있고 방 그냥 하나 원룸이에요. 인덕션 조그맣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밑에 드럼 세탁기 조그맣게 하나 있고 장기 주거 용도로 설계된 건물이 아니다 보니 다소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엌이 아무래도 호텔을 개조한 거라 가지고 조리하는 게 조금 불편하죠. 좁아 가지고. 거주 공간으로 도심을 선호하는 일부 청년층 수요는 흡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 효과 대비 매입과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일종의 특혜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호텔 소유한 법인들에 대한 특혜 정책으로 볼지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의 문제가 1인 가구가 살 만한 원룸 등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닌 만큼 당면한 전세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